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요랄입니다. 2월 발전시춘요 핵심 체크. 사회보험법. 81페이지. 35분에 휴업급여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요랄 TV 진짜 구독, 전화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휴업급여. 1번의 지급사유로. 방과 1번에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위암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할 것. 방을 입은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개월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급여액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방과 1번에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는 최저수준의 보장. 동그라미 1번. 평균 임금의 100분의 90 또는 최저 보상 기준액의 100분의 80을 지급하는 경우는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의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번에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우리 방식에 산정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최저임금을 1일당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방과 1번에 고용자의 휴업급여, 휴업급여 감액 지급. 동그라미 1번에 휴업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62세가 되면 그의 휴업급여는 연령에 따라 일정별로 감액된 금액을 지급한다. 동그라미 2번에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유예하거나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애급여를 받은 자가 61세 이후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최저로 유예하는 경우에는 2년간 휴업급여를 감액하지 아니한다. 재유양 당시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3번의 부분 휴업급여. 방과 1번의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서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받은 실제 금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분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단시간 취업하는 경우에 취업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에 유달 시간에 대한 취업하지 못한 시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예, 다 기술적인 부분인데 좀 많이 보면서 정리해둬야 될것 같습니다. OX지문 82페이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당한 근로자에게 유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X. X는 휴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이다. 생각해 보네. 유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3월 이내에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유양급여와 휴업급여는 3월 이내에 무슨 지급하지 않는다. 양과 3번에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최저임금액의 70%를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X. 최저임금액의 70%가 아니라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액으로 한다. 양과 4번에 유양 또는 재유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유양기간 중에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X. 왜 X냐면 그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서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임금을 뺀 금액이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양가 5번에 1일 휴업 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금액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휴업 급여로 지급한다. 네, 반갑습니다. 사마이럴입니다.
양가를 못 보내 휴업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의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X. 61세가 되면 그의 휴업급여는 감액하여 지급해야 된다. 양가 7번에 재휴양을 받은 자에 대하여 최초의 휴양급여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분의 1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에 근거한다. X. 재휴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의 1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 지급으로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재휴양을 받은 자에 대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산정한 결과가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휴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에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예, 문제가 좀 많은데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36번에 장애급여 보겠습니다. 1번에 지급 요건, 반가별번에 치유 후에도 엄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있을 것. 반가별번에 남아있는 장애가 신체 장애 등급 1등급에서 14등급에 해당할 것. 반가별번에 장애 등급의 기준, 1번에 신체 장애 등급표의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83페이지에 반가별번에 장애 등급의 조정, 장애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 등급으로 하되 13급 이상의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정된 장애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 등급으로 한다. 동그라미 1번에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의 등급 상향 조정. 동그라미 2번에 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 2개의 등급 상향 조정. 동그라미 3번에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급 1개 등급 상향 조정. 동그라미 3번에 장애 등급 등 재판용 제도로 동그라미 1번에 대상 장애 보상연금 또는 집회 보상연금 수급권자. 동그라미 2번에 절차 공단은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에 실시회수 및 시기. 재판정은 1회 실시가 돼 장애보상연금 및 진폐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한다. 4번에 재판정에 따른 급여 지급. 재판정 결과 장애 등급이 등이 변경되어 장애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 진찰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보상연금을 지급한다. 3번의 연금과 일시급. 반가별번의 장애보상연금 또는 장애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반가별번의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 등급은 장애보상연금을 지급한다. 3번의 8등급 이하의 장애 등급은 일시급으로 지급한다. 4번 장애급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에 대한민국인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애보상 일시금을 지급한다. 4번에 장애급여의 지급액, 반가별별의 장애보상 일시금, 장애급여표에 정해진 일수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반가별별의 장애보상연금. 동그라미 1번의 지급액 및 지급시기. 장애급여표에 정해진 등급별 연금에 해당하는 일수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목요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동그라미 1번 선급금. 연금 1번에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양가를 보니 장애보상연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선지급
연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84페이지 3번의 차익이식은 연금 소득권자의 소득권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금액의 합계가 장애보상 이식금에 있어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익을 유족 또는 해당 근로자에게 이식금을 지급한다. 방금 3번에 장애보상연금 소득권의 소멸 사유 동그라미 1번에 사망한 경우 동그라미 2번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장애보상연금 소득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동그라미 3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애보상연금의 소득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동그라미 4번 장애 등급이 변경되어 장애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5번에 제유형에 의한 장애급여 방금 1번에 장애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제유형을 받은 경우에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방금 1번에 제유형을 받고 치유된 후 장애 상태가 종전에 비해 호전되거나 약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애 상태에 해당하는 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5X증명 양가를 1번에 업무상 재해로 완치된 근로자에게 제5급과 8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하나씩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의 장애 등급은 3등급이 된다. 동그라미 공단은 장애보상연금 수급신청권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양금 3번에 장애 등급 또는 침폐 장애 등급의 재판정은 장애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려 한다. 양금 4번에 장애급여의 경우 장애보상연금 또는 재해보상일시금이 지급하나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 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애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양가 5번에 장애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근로자에게는 장애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동그라미 양가 6번에 수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장애등급 1, 3급의 연금은 2년분까지, 4, 7급의 연금은 4년분의 2급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장애등급 1, 3급의 연금은 4년분까지, 4, 7급의 연금은 2년분의 1급까지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7번에 장애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의 합계가 장애보상일시금의 이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유족 또는 해당 근로자에게 이식금을 지급한다. 동그라미 양가로 8번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면 장애보상연금 수급권을 소멸한다. X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장애보상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상실한다. 양가 6번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애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수급권을 소멸한다. 동그라미 양가 10번 장애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유형을 받은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다음 거에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